네. 여기는 제가 계약을 시켜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세입자분이. 지금 회사를 옮기게 돼가지고, 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으러 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화장실 보면 화장실 창문도 있고, 분리형이고, 건물도 신축급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뭐, 올 화이트톤은 아니지만, 되게, 깔끔한 신축급으로 볼수 있고, 채광 아주 좋습니다. 채광 아주 좋고, 정남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옷장이 저렇게 한 칸인데, 여기 보면, 하나하고 반칸이 더좀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옷장 옆에 책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치수까지 이렇게 이거는 분리된 주방 빼고 방의 공간에 치수를 잰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주방까지 하면 전용 한 5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급으로 굉장히 넓고 지금 요거를 제가 광고할 때는 1,050인가 500에 50인가 1,050,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1,045, 1,045에 관리비 7만원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애기가 울어가지고, 갑자기 뭔말 하려고 했지 까먹었네. 그런데, 아무튼, 정남향에,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에 한 도보 10분 생각하면 되고요. 정남향이고,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채광도 기가 막힙니다. 1,045입니다.